시간 되는 건 난리 안 나. 그거도 갔다 오고, 엄마들 한번 같이 갔다 오고. 엄마들도 갔다 와야지. 뭐, 같이는 못 가도, 엄마들 갔다 오고. 난 처음에 이것이 플라스틱 장식물인 줄 알았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소주병 뚜껑, 음료수병 뚜껑으로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가위집 넣어가지고 꽃처럼 이쁘게 만들었어요. 아, 사장님 대단하시네. 와, 바카스 꽃. 이거는 참이슬 꽃. 와, 이렇게 많이 또 만드셔가지고, 와. 아, 대단하셔요. 광양에서 엄청, 광양시장에서 유명한 새우 만두예요. 진짜 맛있어. 응? 시장 가비지, 시장 도넛 너무 싱싱하고 맛있어요. 요즘은 시장에도 다 이렇게 비가림이 다 돼 있어가지고 깨끗해요. 예전처럼 그렇지 않았어. 시장 나온 김에 비가 와서 장이 좀 별로인데, 아이씨, 광양시장이 엄청 커요. 5일장인데. 이젠 주변 상가에 있는 분들도 다 장사 다 하시고, 여기 재래시장 안에는 이제 1일, 6일 두 번만 장사해요. 그럼 몸무게가 몸무게가 어떻게 하죠? 광양장에 규모가 엄청 크답니다. 그래, 한두 번 엄마한테 엄마 아빠. 비 와도 실내에는 다 다닐 수 있으니까. 비 와도 나름대로 장보 다니는 분들이 많네요. 주차 시설도 좋아요, 여기 광양 5일장에는.